안녕하세요, 하토주입니다. 원피스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윗집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세요. 계속 시끄러운 게 아니라 가끔가다 쿵쿵쿵 이런 소리가 나네요. 자, 이거는 지금 스커트예요. 이 원단은 지금 세마 한 9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원단은 지금 면하고 폴리가 섞인 것 같고요. 그 원피스 만드는 그런 원단이에요. 생활한복 원단처럼 그렇게 울, 그러니까 머슬린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그 가벼우면서도 지금 요번에 이요 정도의 계절에 막 입기 편한 그런 원단이에요. 자, 요새 이런 원단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고 지금 이거 놓은 거는 뒷판입니다. 뒷판 스커트 부분이고요. 이렇게 잘라서 제가 놨습니다. 자, 밑단은 3cm. 그 다음에 엽서는 1.5, 나머지는 다 1cm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3cm. 그리고 자, 엽서는 1.5cm 줄게요. 자, 위에는 1cm. 여기가 지금 위입니다. 위쪽. 엄청 잘 뜨네요. 저는 잠자리표를 최고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 가위마다 이 쇠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 쇠 소리가 다 각자 다 틀려요. 해서 두시고, 자, 이게 지금 뒷판입니다. 제가 밑단이 구별이 돼야 돼서 밑단에다가 완성선을 좀 그려놓을게요. 이게 위아래가 표시가 별로 없어서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잘안 나요. 재봐야 알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두시고, 그다음에 앞판 스커트. 자, 재단할 때는 미미지하고 미미지하고 겉하고 겉하고 마주놓고 미미지하고 미미지하고 마주놓고 미미지가 작업자의 앞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단에 많이 남은 쪽은 왼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재단할 때 항상 꼭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서 잘 하시는 분도 기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본기 없이 그냥 무조건 배워서 그래요. 그거는. 얘도 자, 밑단 3cm, 엽선 1.5, 나머지 다 1cm, 밑단 3. 자, 절개할 선은 다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고 자를 정도로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쭉 그리지 않아도 직선인 거는 차라리 쭉 그리는 게좀 빨라요.
제가 그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안 보시는 것 같아서 항상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안에 있는데도 안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영상 안에 있는데 안 본다는 얘기예요, 동영상에. 그래서 항상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앞판입니다. 앞판 골선으로. 자, 밑에는 1cm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골선. 자, 자르고 할게요. 여기 1cm 허리. 1cm. 자, 여기 소매 붙이는 곳 표시해 놓으시고. 자, 여기가 아모리입니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안단이 필요하거든요. 잘라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그려놓은 이 선에서 2.5cm를 표시하세요. 2.5cm.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2.5, 3.5cm를 다시 표시하세요. 이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단분입니다. 자, 이거 자를 때 주의하셔야 되고. 보세요. 자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이선 먼저 자르세요. 선 먼저 자르시고. 여기는 대충 자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접으세요. 뒤로 접으시면 더 좋거든요. 이렇게 뒤로 접으셔서 자, 시접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르셔야지 나중에 여기가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소매 다는데 체크해 놓으시고 밑단 자르시고 앞중심 넣지. 자, 1cm. 여기 가위치 넣지. 중심 넣지. 자, 이렇게만 여기에 모양이 조금 틀릴 겁니다.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다시고. 자, 이게 지금 앞판이고요. 자, 뒷판 가겠습니다. 이렇게 원단이 좀 빠듯할 때는 한번 보고 하셔야 되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그냥 무턱대고 막 자르시면 안 됩니다. 허리 1cm. 이거는 뒤지퍼가 없는 옷입니다. 어깨 쪽에 트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혼자 하다가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자, 여기 1점. 1.25cm. 표시해놓고 1.25cm 표시하고 여기에서 2.5cm 이렇게 표시 시접 3.5cm 표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여기 먼저 자릅니다.
접어서 시접 자르겠습니다. 자, 중심. 같이 뚝. 자, 여기 넣지. 앞 중심 넣지. 자, 여기 1cm. 중심 넣지. 자, 어깨 여기 넣지. 여기 넣지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앞 뒷판. 그 다음에, 자, 손에 가겠습니다. 자, 손에는 이렇게 해서 제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여기 소매거든요. 자, 근데 소매. 자, 요선 잘라서 여기 셔링분 줘야 됩니다. 밑에가 약간 더 넓어요. 그래서 밑에를 조금 더 벌려주셔야 돼요. 이쪽이 위쪽, 아, 이쪽이 아래라고 제가 써놨네요. 이렇게 하시고, 잠시만요. 자, 제가 얘를 다 볼게요. 여기 중심에다가 선을 하나만 그려놓으세요. 자, 이 정도에다 선을. 수직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쪽이 아래쪽이라 여기가 더 많이 퍼져야 되고 제가 그냥 다 볼게요. 조금. 자,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의 10cm. 자, 여기는 7.5cm입니다. 여기는 그닥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그려서 여기랑 여기랑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약간 뭐 지금 셔링분이 요거거든요. 조금 적은 듯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더 주기에는 밑에가 제가 약간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더 주지는 않고 그대로 그냥 진행할게요. 밑에가 조금 더 많구나 이 느낌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시접은 1cm. 자, 여기 벌어진 데가 약간 그 곡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밋밋하긴 하네요. 자, 시접 옆선 1.5. 여기 위에 1cm. 여기가 라인이. 1cm. 여기 약간 국이 생기거든요. 국으로 약간 연결하세요. 옆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앞판 표시, 중심 표시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칼라하고 컵호수 남았거든요.
칼라는 제가 한번 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 해놓기는 해도 반복으로 한번 더 핏 보고 진행할게요. 칼라 혹시 하실 분들은 보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정확하게 그 실패 안 하시려면 한번 보고 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조금 크게 제가 띄워놓을게요. 두 개씩. 이거 뭐 굴선이라서 하나하나 띄워놓으면 되겠네요. 그러시고 굴선으로 아, 두 개씩 떼어야겠네요. 박아서 뒤집어야 돼서 자, 일단 조금 크게 두 개씩 껴놓으세요. 이게 다 굴선입니다. 그다음에 자 커프스 이게 약간 그 요루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원단이 서울에서 끊어온 건데 자 이거는 2cm에다가 얘가 제가 몇 cm 했냐면 24cm 했거든요. 잠시만요. 24cm면 제가 이거 소매가 커프스 단추가 없는 걸로 봤는데 있게 했나 보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입니다. 자, 일단 좀 크게 띄워놓을게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단추가 없으면 얘가 좀 커야 되고요. 있으면 작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띄워놓고, 요거 남았네요. 세만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인치 폭으로 적어도. 이렇게 해서 띄워놓으시고, 자, 이게 닫지되는 거는, 자, 소매는 그냥 가지고 가시고, 몸판에, 단추 부분에 심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얘가 주머니가 참, 잠시만요. 주머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원단이 많지가 않아서, 주머니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 주머니 하세요. 네, 주머니를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원단이 서울에서 산 거는 확실히 표시가 나요. 근데 다이마루 이런 건 잘 안 나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라서 서울에서 사도 다이마루 바닥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몸판이거든요. 자, 여기가 단추 있는 데라서 여기에다 심지를 좀 붙이셔야 되는데 심지도 식서 방향 맞추셔야 됩니다.
방향 맞추셔서 문판에 결 맞추시면 되세요. 결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2cm, 1.5cm만 이렇게 보면서 자르면 되는데 이게 네, 안 되기도 하죠. 우리 제자 하나가 처음에 이걸 가르쳐 놨더니 너무 신기해해서. 또 학교에서 있을 때가 아이들하고 있을 때가 그래도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 가면 힘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자, 얘도 똑같이 한쪽은 단추, 한쪽은 단추 구멍이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센치로 말씀드리면 3.5cm, 그 다음에 1.5cm 더해서 5cm 하시면 되겠네요. 5cm 하시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일게요. 오히려 봉제는 그닥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2층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꺾으세요. 이 선을 꺾어서 실표뜨기 하셔도 되고요. 선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꺾으시고 반대쪽은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서 똑같은 선을 꺾으시면 돼요. 굳이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는 자 2.5cm 그리셔서 안으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꺾어서 심지가 보이면 안 돼요. 아, 이게 한쪽은 안 해도 되는데 참 잠깐만요. 지금 뒷판이거든요. 왼쪽에만 하면 되고 오른쪽은 안 하셔도 되네요. 그러면 오른쪽은 지금 이 선을 꺾은 선을 자르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1cm 이렇게 들어간 데가 원래 그 어깨거든요. 어깨라인, 완성 어깨라인. 그래서 얘가 지금 뒷판이고, 자, 오른쪽은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을 자를게요. 꺾었던 선을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만 단추구멍, 오른쪽은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왼쪽만 이게 이렇게고요. 이쪽이네요. 이쪽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3.5cm 그린 이 선을 자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 자 여기에서 3.5cm 그리셔서 이 선을 접으시고 자 2.5cm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프스 있네요. 자, 이거 칼라는 커프스를 먼저 좀 할게요. 칼라는 밑에 것만 붙이세요. 붙여놓고 제가 심지만 붙여놓고 하는 거는 제가 핏을 한번 보고 갈게요. 커프스는 24로 그냥 하겠습니다. 만약에 단추 없이 하시려면 이 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적어도 28. 어깨에 단추를 제가 해야 돼서 어차피 실에 나가야 돼서 단추 구멍을 그냥 할게요. 자, 여기 1cm 그리셔서 자, 풀칠하시고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 심지가 그냥 이렇게 누르면 붙는 게 있어요. 이 풀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를 제가 연필로 그릴게요. 네, 시접 1cm, 24cm, 24 그리시고 시접 1. 자, 이거 자르시고요. 자, 뒤집어서. 제가 살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2cm를 제가 했는데 네, 2.5cm 할게요. 단추구멍 하려면 2.5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꺾으세요. 그리시고 1cm 쭉 잘라내시고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자, 저는 먼저 제가 자르겠습니다. 깨끗하게 자, 1cm 보시고
2.5cm. 1cm 시접, 24cm, 1cm 시접 그리시고, 그리고 자 2.5cm 해놓은 거잘 꺾으세요. 완성선 그리고 시접 1cm 그리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라 두개 중에 하나만 여기에다가 심지만 그냥 붙여놓을게요, 일단. 심지 붙이기 전에 구겨진 붓을 다좀 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놓을게요. 이건 한번 핏을 더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봉제할 때 뵐게요. 오버록은 하면서 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동합니다.